얘는 메인 데스크탑, 게이밍이랑 스테이블 디퓨전용이고, 얘는 화면 녹화나 스트리밍용, 얘는 세로 송출용 랩탑, 얘는 사무용이고, 얘는 휴대용 게이밍 랩탑. 그런데 이 많은 걸 윈도우 재설치하고 세팅한다? 아니에요.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PC 하드웨어에 관심이 많거나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PC 업그레이드 할 일이 꽤 있을 텐데요. 매번 윈도우 재설치하고 다시 세팅하는 과정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오히려 이 과정이 너무 귀찮고 힘들어서 하드웨어를 사놓고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정도니까요. 시놀로지 쓰는 분들이라면 오늘 신났다 잘 보시고 꼭 본인의 용도에 맞게 적용해서 사용 한번 해보세요. 유용한 걸로 따지자면 시놀로지 패키지 중에서 이게 단연 1등입니다. 오늘 어떻게 백업 초기 설정을 하고 나중에 복원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액티브 백업을 왜 써야 하는지,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사용하는 기기의 모든 파일에 대한 과거 버전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실수로 지워버린 그 파일, 내가 실수로 덮어 써버린 게임 세이브 데이터, 이 모든 파일의 버전이 남아있고 그걸 복원하거나 그 파일만 직접 복사해와서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내 기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뭐 새로운 걸로 바꾸면서 윈도우를 새로 깔고 설정들을 가져와야 할 때가 있죠. 그때 그냥 액티브 백업으로 기기를 복사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한 번에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공간 효율성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패키지예요. 본인이 사용하는 기기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주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사람일수록 이 강점이 더 체감이 될 겁니다. 이 액티브 백업은 시놀로지 플러스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니까 이 부분만 잘 확인하시고요. 쓸 수 있으면 무조건 써야 하는 기능이니까 잘 보고 따라오세요. 제가 쓰는 메인 시놀로지에서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명을 위해서 신났다 용어로만 쓰고 있는 DS420 플러스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키지 센터에서 액티브 백업을 검색하면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패키지를 실행하고 왼쪽 메뉴에 보면 우리가 백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수 있는데요. 시놀로지 NAS, PC백, 물리적 서버, 파일 서버, 가상 컴퓨터 메뉴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놀로지 NAS를 액티브 백업을 통해 다른 NAS에 백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조금 더 범용적으로 모두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PC를 사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백 메뉴에 바로 들어가서 시작을 해도 되지만 정해진 템플릿을 조금 수정하면 다수의 PC를 등록할 때 중복 작업을 줄일 수가 있어요. 제일 아래 설정에 들어가 보면 템플릿이라는 탭이 있죠. 거기서 윈도우즈를 선택하고요. 일단 저는 소스에서 외부 하드 드라이브는 백업할 필요가 없어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도 돼요. 이제 액티브 백업에 내가 사용하는 PC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맥을 누르고 윈도우즈 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장치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럼 친절하게 장치를 추가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본인이 사용하는 시스템에 맞게 32비트 혹은 64비트 버전의 에이전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 완료 후 에이전트를 실행하면 백업 서버와 연결하기 위한 창이 나옵니다. 서버 주소에는 사용하는 시놀로지의 내부망 주소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192.168.1.170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까지 입력해주시면 돼요. 인증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이 메시지가 나오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났다 콘텐츠를 위한 시놀로지는 외부 접속을 위한 DDNS 설정이 아예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난 영상에서 한 대로 외부 접속을 위한 설정을 마쳤다면 그 과정에서 인증서 획득이 되었을 거고, 만약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액티브 백업은 내부망을 이용하는 거라서 문제는 없어요. 어쨌든 진행하기를 눌러주세요.
보시면 됩니다. 백업에 대한 요약이 나올 건데요.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설정한 템플릿대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물론 설정을 여기서 바꿀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액티브 백업이 익숙해지고 반복된 설정이 귀찮아지면 템플릿으로 기본 세팅을 바꿔주면 편해요. 그러면 끝입니다. 이제 액티브 백업에서 관리하는 기기로 등록이 완료가 됐어요. 구분을 위해서 본인이 구분하기 쉽게 이름을 바꿔주면 좋겠죠? 그리고 나머지 설정은 템플릿이랑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스케줄과 보존 규칙만 본인의 용도에 맞게 잘 정해주면 됩니다. 이건 정말로 본인의 용도에 따라 너무 다르기는 한데 저는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파일을 싹 정리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 2회 화요일, 금요일에 백업하도록 해뒀고요. 보존 규칙에서는 최근 10개의 버전을 보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달이 조금 넘는 버전을 계속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겠죠. 보존 규칙을 정할 때는 저장 공간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액티브 백업은 매 버전이 전체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부분만을 보관하는 방법이라서 용량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감을 잡기 위해 저의 사례를 공유하자면 평균적으로 사무용 PC는 10개의 버전을 보관하는데 사용하는 디스크의 1.3배가 잘 넘지 않았고요. 게임과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는 메인 데스크탑은 워낙 파일이 많이 생성되고 삭제가 돼서 저장 공간의 2배 정도가 상시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충분했습니다. 이 부분은 버전이 조금 쌓이고 데이터 크기를 보면서 중간에 본인에게 적당한 보존 규칙을 만들면 돼요. 이렇게 초기 백업 설정을 완료한 뒤에는 정해진 스케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백업을 한번 해주면 좋겠죠. 네트워크 연결만 빠르다면 백업은 상당히 빠르게 완료가 되고요. 이후 백업에서는 변경사항만 저장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의식하지 않아도 백그라운드에서 알아서 다 되는 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액티브 백업 세팅한 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봐야겠죠. 설치된 패키지에 보면 액티브 백업 폴 비즈니스 말고 뒤에 포털이 붙은 게 있는데요. 이걸 실행해줍니다. 그럼 제가 신났다 예시를 위해서 백업해둔 MSI 랩탑의 백업이 보이죠. 그리고 아래 볼륨을 눌러보면 이 안에 MSI의 모든 폴더 구조가 그대로 옮겨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윈도우 숨김 설정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싹 다 모든 것들이 옮겨져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실수로 삭제한 파일이 있어서 찾아야 된다, 혹은 스팀 세이브 파일을 복원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 해당 폴더로 들어가서 아래 버전을 누르면 해당 버전이 백업될 때 폴더 내용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데모용이라서 3개밖에 없는데 평소 저는 10개의 버전, 일주에 2개씩이니까 한 달이 넘는 분량이 다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면서 폴더 자체를 복원해서 대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별 파일들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과 폴더별로 필요한 것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하이라이트는 바로 전체 시스템을 새로운 곳에 그대로 옮겨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액티브 백업에 들어가 보면 백업 대상 기기 위쪽에 복원 메뉴가 있는데요. 파일 폴더를 누르면 아까 본 포털이 열리고 여기서 전체 장치를 누르면 시스템 전체를 그대로 복원할 수 있어요. 먼저 복구 미디어 생성 도구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건 내가 복구하려는 PC가 아니어도 되고 다른 곳에서 작업해도 돼요. 그리고 지금 만드는 복구 디스크는 한번 만들어 두고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복구 미디어 생성 도구를 열어서 USB 미디어 혹은 ISO 이미지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어요. 필요한 윈도우 SDK가 있으면 알아서 봤는데 여기서는 생각 없이 그냥 다음 계속 눌러주면 됩니다. 광고나 배너 이런 거 하나도 없고 필요한 키트만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USB 드라이버가 시놀로지 액티브 백업의 복구 시동 디스크가 됐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같이 담아줄게요. 메인보드 제조사나 유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유선 NAND 혹은 무선 NAND 드라이버를 제공합니다. 저는 NGXT Z790에 해당하는 NAND 드라이버를 받아서 넣었어요. 원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확장자가 .sys나 INF로 끝나는 드라이버 파일만 있으면 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냥 압축
해제한 거 전부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백업해둔 시스템을 옮기고 싶은 곳에 USB 드라이버를 꽂은 채로 바이오스 창에서 부팅 순서를 바꿔줄게요. 여기서는 샌디스크를 위로 올리면 되겠죠? 그리고 부팅을 하면 기본 윈도우 볼륨이 아니라 샌디스크로 부팅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처음 보는 부팅 화면이 나오는데요. 아마 대다수 분들이 동일하게 네트워크 드라이버가 없다는 메시지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드라이버 로드를 누르고 아까 담아둔 폴더로 진입해서 드라이버 파일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접속하려는 본인 시놀로지에 IP 주소, ID, 비번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백업에 등록된 장치 목록이 뜰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시스템을 선택하면 됩니다. 복원 옵션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대로 옮겨오는 거니까 전체 장치 복원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것도 버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어느 시점에 시스템으로 만들 것인지 정하는 건데요. 저는 10가지 버전 중에서 한 번씩 가장 클린한 상태로 업데이트된 시점에 스냅샷을 남겨두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작업 중인 내용이 정리된 클린한 버전을 선택하면 되겠죠? 이 부분도 진짜 편합니다. 마지막 경고창이 뜨고 여기서 진행하면 끝! 이제 원하는 버전을 알아서 다운받고 내가 원하는 버전의 시스템으로 싹 바꿔버릴 거예요. 시놀로지를 샀는데 이런 우수한 패키지를 안 쓴다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윈도우 기기가 하나쯤은 있을 거니까 진짜 꼭 쓰세요. 근데 잊고 살다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오고 또 갑자기 그러면 안 되지만 랩탑을 분실하거나 아니면 새로 구입하면서 교체할 때도 엄청나게 편합니다. 몇 가지 제한사항이라고 하면 이게 외부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진짜 억지로 VPN 써서 뭐 어떻게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애초에 내부망에서 사용하기 편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워낙 보안상 크리티컬한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또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백업 주기에 맞게 내부망에 한 번씩 연결은 필요해요. 그리고 옵션에 맥이 있기는 한데요. 맥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용해봤는데 그냥 심플하게 맥 내에서 좀 더 일체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타임머신이 더 좋아요. 저는 시놀로지를 이용해서 타임머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음번에는 맥 유저분들을 위해서 맥의 타임머신 대상 장치로 시놀로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놀로지 산 거 뽕 뽑아야죠. 신났다는 계속됩니다. 금방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끝. 아니, 금방 오겠다고 너무 제가 양치기 순회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진짜 금방 올게요. 종철이 형님이 잘 보고 있다고 해줬으니까 진짜 금방 올게요.